시간이요. 빠르구만요. 시간이 빠르다.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 엑소의 뮤비를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을 보여. 남자인 걸 알아? 남자 아니었어? 미안해. 친구들이랑 하면은 너무 부끄러워요. 야, 이 기집애야. 이제 같이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 한 명이 K-POP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약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온 미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죄송해요. 영어로? 한국에서 언제 맞네. 이 근데 부디즈 데베리.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온 미키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산 지 거의 7년 됐어요. 안녕하세요. 이대 다니고 있는 발렌티나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4년 전도 됐으니까 5년 차죠. 시간이 빠르다. 이상하게 나죠. 시간이요. 빠르구만요. 시간이 빠르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MC 바울라입니다. 한국에 산 지 3년 됐습니다. 네, MC 바울라. 네. 해볼게요. 저 왜 이렇게 부끄럽지? 친구들이랑 하면은 너무 부끄러워요. 슬레이! 없는 게 더 나아요. 야, 이 기집애야. I wanna die.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알게 됐었나요? 저는 원래 한국에 대해서 1도 몰랐어요. 스페인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전 잘 모르잖아요. 이제 같이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 한 명이 K-POP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 엑소의 뮤비를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관심 1도 없었어요. 그냥 아 그래 저 뮤비 되게 이상하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제가 영상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다시 K-POP 뮤비를 보게 됐는데 이게 되게 멋있다, 잘 만들었다. 그래서 그때는 한국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순간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에 알게 되기 전에 한국 와봤어요. 어떻게? 저번에 제가 일본을 되게 좋아했는데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보다 내가 일본 애니메이션에 되게 빠져가지고 제가 오타쿠였어요. 근데 워낙 일본이랑 더 가깝고 아이샤인 문화에 관심이 가졌으니까 한국에서 놀 때는 좋았긴 했지만 한국도 대체 어떤 나라인지 하나 몰랐어요. 근데 몇 년 후에 좀 뭔가 친해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핸드폰 볼 때마다 그 어떤 엄청 많은 남자들이 있는 그런 배경 사진이었어요. 그 남자들이 뭐야? 물어보니까 남자들을 보여? 남자인 걸 알아? 남자 아니었어? 미안해. 아니야, 남자야. 엑소라는 그룹인데. 엑소? 엑소예요. 다른 친구들한테 그거 보여줄 때마다 뭔가 저 여자들이 누구냐라는 질문만 들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약간 저 남자들이 누구지? 물어보니까 되게 기뻐했는데 그냥 엑소 대해서 거의 하루 종일 듣고 있었어요. 그냥 엑소는 이런 그룹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늑대와 미녀라고 하고 뮤비도 한번 보내줄게. 한번 들어봐봐. 근데 제가 워낙 그 친구와 친해지고 싶었고 그래서 한번 들어보지 했는데 정말 이게 다른 세상이었어요. 와, 이 뮤비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지금은 사실 방탄 좋아하게 되어 제가 방탄 좋아해서 여기 오기까지 되었어요. 근데 처음 알아본 거는 엑소죠. 와, 다 엑스토물이에요. 그러게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 저도 엑소예요. 우와, 대박. 그래. 내가 울.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몇 살 때 그러면 엑소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였어요? 한국 나이가 14살? 14살? 아마도? 비슷한데? 나 13살? 12살? 비슷하네요. 저는 그때 고등학교에서 아마 한
6살이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그 빅뱅의 그거 그 Fantastic Baby 우리 학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노래였어요. K-POP인지도 모르고 그냥 Fantastic Baby 다 우리는 스페인에서 그 노래 나왔어요. 그 지지지지지 그거 소녀시대? 소녀시대 그거 나왔어요. 한국에 어떻게 살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제 영상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뮤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아는 상태이니까 되게 멋있다 이런 뮤비를 스페인에서 만들지도 않은데 난 나중에 영상 그 엔터테인먼트 안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 스페인에서 일하면은 좀 재미없을 것 같고 한국에 가서 이런 뮤비를 만들 수 있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나는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 진짜 그냥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와봤어요. 원래 계획은 진짜 그냥 카메라 뒤에서 저는 모델 뭐 카메라 앞에서 나올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네, 너무 예뻐서 잠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외국인으로서 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프로덕션 팀 안에서 일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어쩌다가 그냥 결국 카메라 앞에서 하게 된 거였어요. 모델 일 뭐 이런 거죠. 저도 약간 뭐 방탕에 빠진 후에 제가 한국어 배우게 되는데 영상이라는 거나 뭐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배우려고 다른 나라로 가고 싶었어요. 조금 더 약간 잘 되고 있는 나라, 조금 더 예술에 대해서 열정적인 나라. 한국에 대한 뭐 인식이 되게 좋아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뭐 예술 쪽으로.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예술 잘 가르쳐주고 있구나. 뭐 나도 한번 저기 가보면 많은 것들 배우고 뭐 많은 것들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입학하게 되었죠. 멋있다. 멋있어요. 아니. 바울라는 그러면 예 혹시 한국이었는지. 저 승무원 하고 싶어서. 왜 이렇게 어색하지? 저 한국어로 하면 좀 부끄럽긴 해요. 에이. 그러면은 한국에 와서 부모님은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진짜 저는 많이 들어본 질문이긴 한데 한국 친구들한테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독립적인 애기였어서 그런지 엄마한테 그냥 얘기했어요. 엄마 나는 그냥 한국에 이번 여름에 갈 생각이 있다. 그래서 좀 알바 좀 하고 비행기표 스스로 사고 갈 생각이 있다 했는데 엄마가 그래? 잘됐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반응해서 되게 그냥 오픈하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었어요. 다른 가족은 이제 다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싫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저는 원래 뭐 모든 가족들이 제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마음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예. 어머니는 떠날 거라는 걸 벌써 잘 알고 있었고 아빠나 삼촌들 벌써 제가 뭐 다시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걸 벌써 이해했던 것 같긴 하지만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계속 뭐 걱정하면서 너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냐 가족은 다 같이 붙여야 하는데 네, 어머님은 이제 한국으로 오셨어요. 저랑 같이 살 수 있도록 예 진짜 좋은 엄마인 것 같아. 월세 내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